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2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그 방랑 인생을 접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 화서동에 있는 스타필드에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번 시간에 여기 바로 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임시정부로부터 국제연맹총회에 한국 독립을 탄원할 전권대사로 임명되었다. 임시정부로부터 이제 국제연맹총회에 한국 독립을 탄원할 그런 그 전권대사. 그러니까 아주 그 임시정부로부터 전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전권대사로 임명되었다. 1933년 국제연맹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회원국 대표들과 기자들에게 한인 독립 문제를 회의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이제 국제연맹, 그 당시에 국제연맹 그 본부 건물이 스위스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의 그 위임 통치를 탄원서를 내기 위해서 이제 국제연맹 건물이 있는 스위스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프란체스카를 만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처음엔 직접 상정하려 했으나 거부당한 뒤 성명서를 작성하고 국제연맹 사무국과 회원국 대표들에게 발송했다. 만주 문제와 만주에 있는 한국인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한국이 극동 문제의 열쇠이고 국제연맹이 만주국을 승인한다면 그것은 연맹의 기본 정신인 민족 자결주의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각국 대표들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현지 언론들도 우호적이었다. 또 그는 세계 각국의 영향력 있는 언론들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널리 알려 여론을 움직이려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1933년 1월 26일자 주르날 드 제네바 지면에는 일본인의 학정 밑에 가혹한 학대를 또다시 받게 된 만주의 한국 망명 이주자들의 입장에 대한 그의 담화가 장문의 기사로서 게재되었고 그해 2월 26일에는 국제연맹이 서비스하는 방송에서 기회를 얻어 한국 및 극동의 분쟁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기도 했다. 아랍계 독립운동가들이 운영하는 잠깐만요. 아랍계 독립운동가들이 운영하는 레바논 신문 라트리뷴 도리앙제는 2월 20일자 일면에 그와의 인터뷰에 관한 장문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싣기도 했다. 또그 이튿날 베른의 대어 분투 잡지도 에드윈 데브리스 박사가 집필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실제로 이 국제연맹총에서 만주국 불승인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순전히 이승만 덕분에 그런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성명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한국 문제를 상기시켰다는 점이 중요했다. 이승만은 국제연맹 사무국장인 에릭 드로몬드 경에게 한국의 독립 회복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적극적인 군국주의 정책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고, 또 만주의 한국인들이라는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하며 일본의 영토 야욕과 학살, 약탈에 대해 고발하며 간도 참변과 간동 대학살에 대해서도 알렸다. 이 국제연맹 일로 스위스에 머물던 중한 식당에서 이승만은 미래의 아내가 되는 프란체스카 도너를 만나게 된다. 그후 이승만은 소련 모스크바에 갔는데 일본의 방해로 가자마자 쫓겨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제 프란체스카와 그 이승만이가 결혼해서 그 결혼 그 결혼 여행을 떠났다 그래요. 신혼여행이죠. 신혼여행을 떠나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1934년도죠. 이거는 그 이승만 부부가 그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요 이제 가운데 부분에
목에다 꽃다발을 걸은 게 이승만이죠. 그리고 이승만 바로 그 왼쪽에 보이는 이 여자가, 이 여자도 역시 꽃다발을 걸고 있는데, 이 여자가 프란체스카죠. 이제 부부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바로 그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서 여러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그 신혼여행을 가서 찍은 모습이죠. 이때는 이제 그 이승만이 나이가 50대고, 이때 프란체스카의 나이가 한 30대,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는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1930년대 들어서 임시정부에서 반 이승만 세력이 약화되자 1934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선출되었다. 이때 그 이승만과 결혼했던 프란체스카는 초혼이 아니고 이 프란체스카도 재혼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에 결혼했던 남자는 어떤 남자였었냐면은, 그 여러분 그 카 레이싱이 레이싱 선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동차 경주 하잖아요. 그 카 레이스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 카 레이싱 경기에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 여자 본 남편이. 근데 그 남편하고는 3년 살고서는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게 이제 그 이승만이죠. 태평양 전쟁 시기. 이거는 주미 외교위원장 시절에 이제 뉴욕에서 주미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뉴욕에서 찍은 거고, 여기 보면 임명장이라고 되어있네요. 여기 보면 임명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철학박사 이승만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1941년 6월 4일 김구 및 외무부장 조수학 명의로 발급된 임시정부 주미 외교위원장 그리고 주미 전권대사로 임명한다는 사령장. 1939년 말 동지회의 이원순 씨 등의 조언으로 한인들이 독립운동사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세계 각 국민들에게 한국 독립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그러나 당초 독립운동에 관한 책을 쓰려 했던 계획은 중일전쟁의 불똥이 미국으로 튈 조짐이 보이자 그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울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1941년 6월 일본의 미국 침략을 예고한 일본 내막기란 책을 출간하였는데, 초기에는 오히려 전쟁을 도발하는 책이라며 비난을 받았으나 실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자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이승만의 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이가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너희 미국에 대해 이렇게 그 경고를 한 겁니다. 미국 말이야 너희들 일본이 일본한테 너희들 당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미국 그 뭐 정계나 이런 사람들이, 정계에 있는 그 고위 인사들이 코등으로도 듣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미친놈이 떠드는 소리야? 이런 정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때 그, 일본이 그 하와이를 공습하는, 공격하는 그런 그 일이 벌어지자 그 미국 정가에서는 그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그, 되새기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은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이 시점이 바로 한국에 있는 기회라 생각했다. 그는 워싱턴의 주미외교위원부를 다시 열고 임시정부로부터 주미외교위원장이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주미외교위원장이라는 거는 이승만 뭐 자기 마음대로 주미외교위원장 셀프로 다른 것이 아니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승만이를 주미외교위원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미외교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죠.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코델홀 국무장관의 극동 담당 비서 알저히스와 스탠리 혼백 극동 국장을 만나서
한국이 사보타주와 게릴라 활동으로 대일전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현 시점에서 동북아의 커다란 이해관계를 일으키는 정치적인 문제 제기는 시기상조라고 거절하였다. 이 미국은 말이죠. 그렇게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만 해도 미국은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그 한국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게 참 세계 전략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 않았었나 봐요. 그리고 2차 대전이 터지기 전만 해도 2차 대전이 이렇게 일어나기 전만 해도 미국이 지금과 같은 강력한 어떻게 세계적인 경찰국가로서의 그렇게 위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때는 미국도 되도록이면 이 국제적인 일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이 국제적인 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세계 경찰이다 하잖아요.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한다고 했는데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만 해도 그렇게 세계 경찰적인 그런 일을 미국이 하질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되도록이면 이 한국 문제에도 되도록은 개입하지 않으려는 그런 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게 미국이 한국 문제에 되도록이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자꾸 일본만 두둔하고 그랬었는데 이승만이가 자꾸 이 미국 정계에다 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네들 말이야 일본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언젠간 너희들도 일본한테 당한다. 그리고 계속 그 미국 정치계의 사람들한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코등으로도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 진주만 하와이를 그 공격당하고 보니까 이승만이가 한 얘기가 그 사실 들어맞았구나. 그때서부터 미국의 그 정치계 인사들이 이승만이를 다시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오하이오 주에서 임정승인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 위한 모인 한미협회 이사진들이 만찬의 모습. 이때 이사진이 뭐냐면 이 맨 제일 왼쪽이 이승만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미국의 그 임정승인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를 승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한미협회에 속한 그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이승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 국무부 등을 상대로 임시정부를 공식 인정받기 위해 많은 애를 썼지만 잘 되지 않았고 한계를 느낀 그는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미국 여러 지도층을 중심으로 한미협회를 발족했다. 수십 년간 자신과 함께 해준 스테거스 변호사와 윌리엄스 기자, 아메리칸 대학교 총장 더글라스와 호모 홀버트 박사, 그리고 로버트 올리버 등이 한미협회에 참여했다. 이 협회를 중심으로 1942년 3월 1일 3.1 운동 기념일을 기해 이승만은 워싱턴 DC에서 전승 축하 축원을 위한 한인 자유대회를 열었다. 동년 3월 6일 한미 우호협회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임시정부의 즉시 승인과 연합국에 가담시킬 것을 촉구하는 장문의 성명서를 냈다. 이때 그 이승만은 중국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인정해달라는 거죠. 비록 임시정부지만은 그러나 정당한 정부로서 인정해달라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의 그 정계획들은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되도록이면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그 태도를 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때만 해도 일본이 그 외국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미국이 뭐 세계 경찰 노릇을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이 보면은 미국이 참 소극적이었던 면이 소극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미국이 그 국제적인 일에는 가급적 그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고, 우리 그6.25 때도 보십시오. 6.25 때도 그 만주 지역에 핵을 투하했더라면은 통일이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응? 미국이 3차 대전을 그 확전을 두려워해가지고, 만주 지역에 그 핵을 투하하겠다는 맥아더의 의견을 거절했잖아요. 그때 만주에 핵을 투하했으면은 3차 대전은 확전이 됐을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중공이 핵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핵을 갖고 있긴 했지만은 핵실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소련이나 중공이 말이죠. 강하게 나오면,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주춤하는 그런 뭐가 있습니다. 의외로 강하게 나오면은 주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주에다 핵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투하했으면은 그 장전호 전투에서 그렇게 미군이 비참하게 죽어갈 일도 없고 한국은 한국대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한국이 통일이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됐죠? 북한의 핵 문제로 골치 썩을 일도 없는 거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또 됐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할 그 초창기 시에 그 클린턴이가 집권할 때, 그때 그 영변에다가 북한 영변에다가 공습을 가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했다가 또 취소했잖아요. 저 미국이 의외로 소심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상당히 소심해요.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그 계속 이승만이가 그래요. 너희들도 일본한테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되도록이면 국제 문제에 개입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소심함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일본한테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1942년 5월 15일 이승만은 미국의 전쟁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임시정부의 전문을 동봉한 다음과 같은 공언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냈다. 루즈벨트 대통령각하, 나는 중경에 망명 중인 한국 임시정부로부터 받은 동봉 전문 메시지를 각하에게 전달할 영광을 가지려 합니다. 이 메시지는 2,500만 한국 인민의 민족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나는 그것이 각하의 특별한 고려를 받을 가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에,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이 터진 거죠. 2차 대전이 터지니까 이승만이가 미국에다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제 서신을 보낸 겁니다. 우리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미국의 그 전쟁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과거 38년간 한국 인민과 한국에 대해서 저질러진 잘못과 부정의를 시정할 시기라는 사실에 각하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각하께서도 상기하실 것이지만 미국은 1882년이 한미 조약에 위반하여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1910년에는 한국을 병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각하께서 한 연설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그 이래 한국 인민은 전 세계 모든 피정복 민족보다 더한 그리고 더 오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한국의 파괴는 일본의 정복 계획의 개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동경의 군국주의자들의 손에 하나하나 먹혀 들어간 국가를
여기에 다시 열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이래 일본 도국 민족의 폭력으로부터 문명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미국인의 피가 흘려졌고 얼마나 많은 금전이 사용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서방 정치가들이 동양 평화의 보루로서의 독립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이 정치가들은 지난 여러 세기 동안 일본의 침략을 몇 번씩이나 격파한 것이 한국인이었다는, 오직 한국민만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한국을 노려봤느냐. 호시탐탐 일본이 한국을 노려봤다. 틈만 나면 일본은 한국을 집어먹으려고 뭐 임진왜란이다 뭐다 이렇게 저질렀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은 꿋꿋이 일본을 억누르고 이겨냈다. 그런 그 민족이 어쩌다 일본에게 패해가지고 중국 상해에다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 미국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소련이 종전 후 한국의 소비에트 조선공화국을 수립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상황에서 그들이 극동 진출을 막고 현재의 대일전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당장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한국인들을 대일전쟁에 참선시켜 실질적으로 미국을 도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쟁 노력을 촉진하고 태평양 장래의 평화를 안전화하기 위하여 나는 각하에게 이제 간청하노니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우리 공동의적인 일본과의 싸움에 한국인이 정식 가입함으로써 미국의 실질적인 봉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원조와 고물을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위원회 위원장 이승만.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에게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상해에 있는 한국 임시정부를 정식적인 정부로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정식적인 정부로 인정한다면은 우리도 미국을 도와서 대일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같이 일본과 싸워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어긴 미국의 책임을 묻고 일제히 대한제국 병합에 미국이 손 놓고 있었던 결과가 진주만 공습으로 이어져서 현재 미국이 엄청난 병력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임시정부를 공식 인정하여 한국이 참전하게 하라고 설득했다. 며칠 후 루즈벨트 대통령 비서 왓슨 소장으로부터 세밀한 주의를 받았다는 짧은 답신을 받았으나 시료를 거둘 만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그 이승만이가 미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해주면은 우리도 미국과 같이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과 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은 그때 당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인데 루즈벨트 대통령 그 비서실장으로부터 무슨 답장이 왔냐면은 세밀한 주의를 받았다. 고작 이런 답장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이런 답장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일본이 아니라 내가 말을 헷갈렸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소심한가. 여기도 이렇게 적극적인 답신을 못 주고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다. 기껏해야 이런 답장만 준 겁니다. 내가 그래서 바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6.25 때나 지금 이렇게 6.25 때 그리고 이 북한의 핵 문제
그 이런 것도 보면은 일본이 참 소심한 저 일본이 소심한 게 아니라 미국이 참 소심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자꾸 이래 이렇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6.25 때도 그 한반도를 통일시킬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북한이 핵을 만들 때 영변을 때려 부셔가지고 그 핵을 저지시켜야 되는데 그때도 또 기회를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행태를 보면은 미국이 참 소심한 나라입니다.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워싱턴과 뉴욕이 김정은이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주겠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일본과 뉴욕과 워싱턴을 공격받으면서도 한국의 핵우산을 지켜주겠는가? 그러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부터 계속 얘기가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과거로부터 그 미국이 그 행한 그런 소극적이고 이런 그 소심한 행동을 보면은 답은 분명한 겁니다. 아, 미국과 뉴욕이 핵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을 과연 그 핵우산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거의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이승만은 미 법무부 장관 프랜시스 비들에게 미국 내 한국인을 적국인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1942년 2월 9일 프랜시스 비들은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한국인 가운데 자유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적성국 외국인에 가해지는 규제에서 특별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일선 군 지휘관들이 미국 내 한국인을 일본인과 같이 적성국민 취급하는 일이 발생하자 1943년 3월 30일에 이승만은 미 육군 장관 스팀슨에게 시정을 요구했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한국인들을 보호하였다. 1942년 6월부터 이승만은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망을 통해 고국 동포들의 독립을 운동을 격려하고 국제사회의 소식을 알리는 방송을 했다. 한국어 방송은 1942년 8월 처음 방송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일 단파 방송 사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VOA 미국의 소리 지금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이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접속해가지고 VOA를 검색하면은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시청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파 방송 밀청 사건 봅시다. 일제강점기 말기 방송국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소리와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보낸 단파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전황을 비밀리에 전파하다가 많은 사람이 체포당한 사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총독부는 외국 단파 방송 청취의 금지령을 공포하고 그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경성방송국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 직원들은 1940년 무렵부터 국내 보도 방송의 중계를 위한 도쿄의 단파 방송을 수신하다가 중경방송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내는 한국어 방송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신되는 미국의 소리를 몰래 듣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소리는 미국 정부가 각 전 세계의 청취자들을 향해 방송 운영하는 국제방송을 말하는데 이승만은 6월에서 7월부터 매일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만을 통해 고국 동포들의 투쟁을 매번 격려하는 방송을 시작했다. 이승만의 제안으로 1942년 8월 29일 한국어 방송이 처음 방송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의 소리 방송은 1941년 태평양 전쟁의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찾아가지고. 1943년 이승만은 미국에게 반소련 전선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해 11월, 12월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은 한국을 적당한 절차에 따라 독립시킨다는 것을 발표했다. 비록 이승만은 적당한 절차가 신경 쓰였으나 미국 정부의 요청에도 자세한 내막을 파악할 수 없었다.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신탁통제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긴 했었다. 이외에도 이승만은 미국의 전략첩보국 OSS 부국장인 굿펠로우를 만나서 대일전쟁 첩보부대에 한국인들을 참여시키고자 했다. 진주만 기습 공격 이후 OSS는 1942년 1월 24일 한인들을 OSS 대원으로 훈련시키기로 결정했고 백범 김구와 접촉했다. 이후 6월부터는 미국에 있던 이승만과 굿펠로우는 OSS를 통해 한인 병사를 양성하고자 했는데 초기의 계획은 일본에 능통한 한국인 청년 100여 명을 선발해 소정의 비밀 훈련을 마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임무를 수행케 한다는 것이었다. 이 OSS 대원이 된 인물에는 유일한 장기용, 장석윤 등이 있다. 여러분 그 유일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한양행을 창업한 그런 사람이 유일한입니다. 이 바로 유일한이가 OSS 대원으로 선발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OSS는 김구의 광복군과 협력해 한인들을 선발하는 독수리 작전을 세웠고 미국에서 직접 소수의 한인 특공대원을 뽑아 한반도에 투입하는 넵코 작전도 실시했다. 이때 이승만이 추천한 50명 정도가 OSS에 가담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 카탈리나 섬에서 유격훈련, 무선훈련, 폭파훈련, 촬영훈련 등을 하며 대일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 모든 작전은 1945년 8월 원자폭탄 투하 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이승만은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만은 군대를 키워가지고 일본과 맞서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 이승만은 언제나 그 외교를 통해서 강대국을 등에 업고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왜 이승만이가 이승만 자신도 군대를 키워가지고 일본과 맞서려고 했었냐면은 조선이 군대를 키워가지고 일본과 맞서는 것은 굉장히 싫어했지만 이때는 미국과 같이 합동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여기서 이승만이가 무선훈련, 유격훈련, 무선훈련, 폭파훈련 이런 거를 미국과 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승만은 1945년 4월부터 열린 유엔 창립총회의 참관인 자격으로라도 참석하여 독립보장을 받으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아서 사무국 각국 대표들에게 카이로 선언의 기본 정신에 따라 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무산되자 얄타 회담에서 전후 한반도를 소련의 영향력 하에 두기로 했다. 라는 미용소 3국 간의 이른바 얄타 밀약설을 폭로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한국이 카스라 테프트 밀약에 이어 또다시 비밀협약의 희생물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미국 상하원 외교분과 위원장들에게 얄타 밀약을 항의하는 전보를 보냈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을 비밀협약의 희생양이 되어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얄타 회담에서 말이죠. 얄타 회담에서 전후 한반도를 2차 대전이 끝난 전후의 한반도를 소련의 영향력 아래 두기로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다 공산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북한 다 통틀어서 한반도 전체를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두었더라면 그 한반도는 다 공산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런 그 비밀 협약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그 또 탄원서를 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보면은 말이죠. 한국이 참 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말이죠. 여러 차례 이 공산화가 될 그런 그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산화가 되지 않고 여태까지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여태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꿋꿋이 존재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관한 카이로 선언에 위배되는 얄타에서의 비밀협정이 최근에 밝혀짐으로써 대통령께서 크게 놀라셨을 것입니다. 비밀 외교에 의해 한국이 희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05년 한국을 일본에 팔아넘긴 밀약은 20년 동안이나 비밀에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얄타 협정은 바로 이곳 유엔 창립총회 도중에 밝혀졌습니다. 과거 미국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3천만 한국인은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기를 호소합니다. 이렇게 한국위원회 위원장 이승만.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여러 차례 이승만이가 미국 대통령한테 이렇게 탄원도 보내고 했지만 이렇게 그 탄원을 보낸 탄원서를 읽어보고 아주 소극적인 행태로 나왔어요. 뭐 검토해 보겠다. 귀하의 서신을 잘 읽어봤다. 이것뿐이에요. 거기에 구체적인 행동을 하질 않았다 이거죠. 그 미국이 상당히 소극적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 미국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참 한국이 공산화될 뻔한 그런 그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굉장히 이 소심한 나라예요. 당시 이승만이 워싱턴의 주미 외교위원부 사무실에 보낸 편지에는 당시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으나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캐냈으므로 세계의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깨어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적었다. 미 국무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정하였고 공식 성명을 통해서 얄타 회담에서 한국이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비밀협정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 하원에서 얄타 밀약설에 관한 질의를 받은 처칠 또한 아무런 비밀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3국 정상이 비밀협정의 존재를 부인한 성명을 발표하라고 요구하였다. 실제로 그 당시 신탁 통지를 미국이 찬성했고 소련의 대일 참전을 요구하여 석 달 후 만주 작전이 실행됨으로써 이승만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음이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이승만의 의도는 얄타 회담의 정상들이 비밀 협정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재차 확신시켜주는 언지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미 국무부가 얄타 밀약설은 거짓 소문에 바탕을 두며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된 한국의 독립은 충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이승만은 그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녹화를 시작한 지가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한테 먹히고 그래서 어떻게 그 일본이 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일본이 그 미국을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져가지고 한국이 독립하게 됐잖아요. 만약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으면은 영원히 그 한국은 일본국으로 흡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란 그 참 그 선견 지명이 있는 인물이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탄원서를 올리고 또 의견을 표출하고 건의를 하고 뭐 그랬지만 이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상당히 참 소심하고 소극적인 나라였다. 예. 그래서 그 소심하고 소극적인 결과로 6.25 전쟁 때 그 기막힌 기회가 왔는데도 통일을 못했고 또 그 북핵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채 질질 끌면서 현재까지 왔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한미연합군이 뭐 또 참수훈련을 한다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웃기고 있네. 누구 마음대로 참수를 한답니까? 미국이 그렇게 참수를 할 만큼 그렇게 용기가 있는 나라인가요? 소극적이고, 소심한 나라가, 소극적이고 소심한 나라가 참수 작전을 벌일 만큼 그렇게 뭐 과격하고 그럽니까? 아니, 참수 작전을 벌일 만큼 그렇게 과격하고 그랬다면은 미국이 이렇게 과격한 존재라면은 아 6.25 때 만주에다 핵을 투하시켜가지고 통일을 했었어야죠.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그때 당시 뭐 중공은 핵도 없었고 러시아라고 해봐 그 소련이라고 해봐 소련도 핵실험에서 금방 그 핵실험한 적이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었는데 핵을 투하시켰으면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골머리를 안고 그러는데 북한이 그 핵을 만들려고 할 초창기에 그 영변의 핵시설을 건설할 때 그때 공습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 하늘이 준 기회를 소심해서 다 놓친 거예요. 그런 나라가 그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인 나라가 뭐 참수를 한대? 절대 참수 못합니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이를 참수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걸 쓰러 끝을 맺겠고 다음엔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 트럼프가 또 재등장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집권을 할 때 그 트럼프 보좌관으로 있던 볼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볼턴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그 중앙일보에서 초청해 가지고 볼턴이 한국을 또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그런 중앙일보와 볼턴이 이 우리나라 그 뭐 조선 호텔인지 거기서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왔던 걸 내가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내 느낀 게 뭐냐면은 볼턴이야말로 진짜 대통령감이다. 아. 볼턴이야말로 진짜 대통령감이다. 이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 게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또 권력을 탐을 내지 않고 이 볼턴이라는 사람은 참 대통령 자질이 있는 사람인데 그 권력을 탐하질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또 권력을 탐하고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분을 경과했습니다.